이 주댕이가 뭔데? 주댕이가 혼자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참 불행 중 다행이지.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서 있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예 감사. 여기 벗으면 이렇게 됐었어. 어제는 더블했는데 죄송해요. 선글라스를 벗자니 여러분들이 흉악하게 보일까봐 제가 좀 쓰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노래 하나 올려드릴게. 박수를 많이 치면 뭐가 좋아져요? 건강. 건강은 뭐요?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건강입니다. 사람의 오복 중에 첫 번째 건강이요. 두 번째 마음이 편해야 되고 세 번째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되고 네 번째는 동갑내기가 달라붙고 다섯 번째는 일상 전세상 재미있게 살다가 너에게도 봉사도 없고 저 하늘에서 오라는 날이 되면 잠자다가 그냥 빽 호가는 게 그게 바로 오복이네.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너는 왜 다리 뭐 부러졌냐? 정말 우리 집 큰일 났어. 내 동생 유재 음성 품바축제 구경 왔다가 시위에서 나오다가 삐끄러져가지고 발목 두 가지나 부러져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섰어. 그 전에는 또 우리 엄니가 개밥 주러 갔다가 물통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고관절 부러져서 건대병원에 한 건양대병원에 한 4주를 또 입원하다가 또 계속 입원하니까 나가라고더라고. 나가랴. 더 이상 못 있는 게 그래가지고 나와서 저 요양병원에 한 달 계시다가 집에서 딱 했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자 하여튼 여러분 정신건강이 진짜 건강이랍니다. 요양병원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아 이거 벗어야 같다. 예,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어차피 뭐 불장한 것 같으니까 상관없잖요. 하여튼 그래 요양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가 중간에 자다가 퍼뜩 일어나더니 뭐라고 중얼중얼중얼중얼 어지더라고.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 어머니가 또 바짝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시고 그거보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엄니가 나보러 그러게. 아이고 허허 웃으면서 나만 성녀 나만 성녀 고관절은 부러졌어도 정신이 성어도 그러니까 치매 예방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 박수를 많이 치셔야 돼. 치매 걸리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요. 안 그래요? 이게 부모님 그래 다 했던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예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큐 가자. 뭐하고냐 야 니가 봐줘. 오늘 안 되겠다 지. 야 니가 봐줘 빨리. 아이 저기 우리 동신이 단장님 옆에 계세요. 옆에 정신이 없네 오늘. 그럼 쉬어 오늘 쉬어. 내가 할까 내가 버시고 가서 가꽃소리 들려오는 추억 속에 펼쳐진 바닷가 너비진 수평선에 떠오르는 그리운 긴 얼굴
이게 바로 추운이 대상 바닷가요. 누가 불렀냐면 서른도 씨가 불렀어. 서른도 씨가 불러놓고 돈 받고 불러놓고 사서 한 번 부르더니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지가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서른도 형님한테 얘기를 해서 나한테 좀 주시오 하려고. 근데 곡이 있으면 함부로 누굴 안 주거든. 그런데 이제 안 부르는 노래는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예, 서른도 씨하고 저하고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근데 서른도 씨가 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 너요 인생 뭐 있어. 그래도 우리 동네 가수 노래 한번 올려드릴까? 달래강. 누구요? 김국한. 우리 선배님이 저기 TVN 교통방송에 가셔서 우리 저 국장님이 계셨죠? 국장님이 너하고 저하고 엄청 친해. 예, 그분은 내가 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 야, 여기에 김국한 선배님이 오셨다. 전화 바꿔주더라고. 아유, 양재가 잘 있냐? 잘 있습니다. 누구시죠? 아, 나 국한이 형이요. 아니, 원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국한이 형이라고 하더라고. 통해, 누구야? 어떤 분이지, 그? 어떤 분도 나이가 차들 드셨는데, 나보고 동생이요. 아, 맞다. 저기, 보은의 우리, 정상혁 군수님이 올해 76세신데, 저한테 동생 하신다니까. 저거 한 20몇 년 처차이 나는데, 그런 게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 전화 와가지고, 야, 노래가 나왔는데, 한번 좀 불러줘라. 대천 해독장에서. 아니, 뭔디요? 달래강. 달래강이 뭐래? 아, 충주의 남매의 사랑을 그린 노래냐. 말이나 한번 해보지. 왜 죽었냐, 이 말이야. 응? 그리고 왜 죽었냐? 하니까, 누나하고,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사는데, 장날에 딱 시장을 갔다 오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냥 그 개울을 건너가는데, 못 건너가는데 물이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업어가지고 강을 딱 건네다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여름에는 호두뱅이 하나 입었잖요. 그리고 옛날에 가리개가 어디 있었어? 가리개가 없었잖요. 가리개가 없어서 딱 동생 남동생이 뒷모습을 딱 보고 아이고 사랑에 빠졌네. 자기 누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걸 깨 진이께서 죽었대야. 근데 이제 그 말이나 한번 해보지. 왜 죽었냐 이거요 누나가.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가사가 좋아야지. 동지 같은 거 봐봐. 너 빈자리 내가 채워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 테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요. 분위기 좋냐 느낌이 오냐 느낌이 와요 뭐 노래가 그려. 송대관 씨 노래요. 그 노래 했다가 여기 저 소금전 땅 잘못 샀다가 지금 망해서 지금 50만원 받고 생기냐. 하여튼 그나저나 사람 운명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요? 오래 살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이런 노래도 나. 참 별 노래 다 나와. 그런데 이런 좋은 노래가 있으면 달래가 음악 갑니다. 큐! 이놈은 나 그렇지. 이제는 슬로우 가수 밖으로 마치시 건강이 좀 나가지 마요. 다쳐가지고 박수 붙이면 얼마나 원망스러워. 그러게 다치기 전에 박수.
날마다 흘리는 눈이